앞에 이것을 전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가 대통령 권력의 압력에 번역여 자결을 하고 일본 밀정들이 요직을 차지해서 대한민국이 일본 총독이 지배하던 일제 때와 비슷하죠. 그런데 일본 총독 윤석열 아저께 독립운동하듯이 윤석열 친일 대국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사람을 무슨 국가 전복 세력이랍니다. 내가 국가 전복 세력이면 예, 빨리 잡아가세요. 이것은 김건희 뇌물 수수에 대해서 구속을 하고 수사를 하라고 촉구한 지 지금 190여일째 농성을 하는 저 앞에 김건희 집이 있는 한남동 한남도락입니다. 제가 이 뒤에 고 김상년 국장 추모서를 조촐하게 차리고 추모하는 이유는 이분이 김건희의 명품 소식 때문에 자결을 하게 됐죠. 권익이 반부패 방지 국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김건희 명품 수수권을 참여한 데에서 권익에 신고를 하자 윤석열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걸 덮으려고 너네 좀 줄여 무혐의를 주려고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소리 좀만 키워요 마이크 소리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반부패 국장 김상년 국장은 자기 담당이니까 잘 알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심경을 다른 사람한테 토로하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가운데 김건희 유념이가 나오자 여기에 저항해서 목숨을 잃은 김상년 국장입니다. 이분이 지금 권익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김상년 국장 죽음이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데 그럼 이 사람이 왜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다 이게 김건희 때문이고 김건희 윤석열은 살인자죠. 살인자가 직접 사람을 죽여서만 살인자가 아니라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게 살인자죠.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는 김상년 국장뿐만 아니라 과거 이태원 참사 159명의 죽음에도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관계로 그분들이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살인자라니까 국민의힘에서 발악을 하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두환이가 살인만 하고 있는데 전두환이가 직접 총 들고 나가서 사람 죽였습니까? 권력으로 명령을 내리고 압박을 해가지고 다른 하수인들이 사람을 죽였어도 주범은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지시를 한 사람이 주범이 되는 거예요. 김건희가 명품 수수 무혐의 처리해달라고 권익위에 압박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그냥 권익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김건희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윤석열이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압박도 안 들어오는데 알아서 긴 것일까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수사를 특검을 통해서 밝혀낼 일이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분통이 터집니다. 35.6도에 묻어있는 참아도 윤석열의 이 추악한 일본 총독 윤석열의 이 매국 짓은 못 참겠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김건희가 이제 하다하다 보다니까 지가 무슨 장군 출신도 아니고 군인의 인맥도 없는 자가
이런 친일 배국 행위, 10대 이름은 총독 행위에 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국가 전복 세력이다. 네가 국가 전복 세력 아니냐 이놈아. 윤석열 앞으로 지나갈 시민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명명하지 말고 10대 일본 총독으로 명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죠? 독도도 넘어가고 동해도 일본에 두고 모든 것들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되는데 일본의 생각을 존중해서 우리나라는 할 말을 보더는 제10대 일본 총독놈 윤석열과 그 옆에 김건희가 이 앞에 사는 곳입니다. 저희들 보고 국가 전복 세력을 8번 세권해야 된다고 어저께 시부려 됐는데 국가 전복 세력이라는 의미도 모르는 이 무식한 주시오패서 같은 윤석열 이자가 대통령이 어쩌다 됐는지 참 그렇습니다. 아니 태풍도 일본을 가는 게 아니라 왜 일본을 싹 피해서 우리나라 서울로 오고 있는지 이것도 윤석열 일본 총독놈 때문에 그러지 않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본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예, 정성을 바치는 일본 총독 윤석열 예, 빨리 박살내고 처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 김상년 국장 같은 의로운 사람을 명예를 회복해야 되죠. 공무원 사이에서 김상년 국장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거리 위원장이 나와서 김상년 국장 죽음과 자신들은 아무 상관없다. 그럼 김상년 국장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죽음을 선택한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김상년 국장이 죽음으로 저항을 했음에도 권익위원장은 그만두겠다는 얘기도 안 해요. 권익 부위원장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김상년 국장에 대해서 보도하죠.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살인마라 했다고 살인자라 했다고 윤석열 김건희가 살인자라 했다고 뭐 징계를 시키자고 그 국민의 힘 국회의원 108마리가 모조리 전현희 의원을 제명하자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병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키워요 왜 그래? 널 줄여 저기 사소리보다도 조용한데. 예, 그래서 이걸 저쪽으로 돌려요. 아니 찻소리보다도 조용한데 경찰 우리도 반 국가 전복 세력으로 보는 거야. 경찰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지키고 네, 정의를 지키고 잘못을 응징하는 서울에서 있는데 경찰들도 다 우리 인정할 거야. 우리가 저 일본 총독 윤석열과 그 마누라 김건희를 빨리 응징해서 처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 있어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반대하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포착의 우리나 뉴라이트인지 네, 신일 내국 라이트인지 모르지만 지금 요즘 종로에서 일장기를 흔들면서 난리를 피우는 이 토착외국 신일 내국 뉴라이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죠.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은 일본 정동 윤석열이가 토착외국 즉 말해서 신일 내국 뉴라이트들한테 전부 맡겼잖아요. 국정원장도 그럴 거고 국무총리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이번에 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페린 일대 유튜버가 노동부 장관 임명했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고 역사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장은 모조리 친일 배국 라이트가 점령했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일본 총독 윤석열한테 나라를 이대로 맡겨주실 겁니까? 우리 틱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이제 191째 농성을 하는데 네, 뒤에 보셨듯이 고 김상년 권익기 반부패국장
풍호소를 차리고 우리가 현수막을 걸고 예, 이렇게 영장을 보시고 예, 이 꽃과 아군이 조합 아군이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들이나 대한민국 공무원 커피는 뭡니까? 공무원이 대통령 권력에 압박을 받다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공무원 옆이나 공무원에서 성명도 나오고 해야지. 대학교는 뭡니까? 학생들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학생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본 총독한테 지배를 받아서 모든 정책들이 일본을 위주로 가고 있으면 총학생회에서 성명서라도 한 장 내지 않고 뭐하는 겁니까? 윤석열이가 내년 가을에 남북 통일을 시킨다고 김건희와 천공이 장담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남북 통일을 시킬지 눈에 보이듯 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일당 중에 한 명이 우리 대통령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라면 전선에 숨고 나갈 사람들이 우리 노인입니까? 젊은이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평화를 지키고 친일 배국 애인을 막고 경제를 되살리려면 젊은이들이 나서서 윤석열의 잘못을 규탄해야 된다. 저는 감옥에 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날씨도 더운데 이거 또 총호소 차리고 현수막 걸고 하느라고 땀이 많이 나가지고 예, 또 아침도 안 먹고 아직 점심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 다른 분 이따가 저기 해병 전역연대 대표님 보시면 한 말씀 드리고, 이곳은 한강민역 2번 출구 한납드락 김건희 관저가 있는 김건희 집이 있는 그 앞이다. 오다가다 보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 또 묵념하면 하실 분은 이곳에 들어와서 묵념하셔도 됩니다. 거슬러 내리라.
죽음으로 인해서 요즘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자유해변대인데, 예, 지금 상임대표님이 오셨는데, 최상정 죽음이나, 예, 김상년 국장 죽음이나, 예, 그 어떤 무당한 지시에 의해서 맞이한 죽음이나, 양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우리 저기 대표님, 이거 한 말씀,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어둠 속에서 키 큰 나무들의 그림자를 모래내고 나도 내 그림자를 모래던 걸 모래내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자유해명대 상임의장 권태영입니다. 오늘 저 우리나라 권익위의 국장급인 그 김 국장님께서 자결을 하셨습니다. 그 이 상황이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보통 그 고위공무 공직자가 1위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업무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한 경우는 우리가 흔히 봅니다. 뭐 흔치는 않지만 가끔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그 권익위의 김 국장님의 자결은 이거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의욕심에 불타던 고위 공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조사를 하던 비위 사건에 대해서 압력을 받으면서 더 이상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 부분을 안고 쓰러지게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경술련 구치에 목숨을 끊었던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려 합니다. 충정공 민영환, 중추원 의장 조병세, 홍조 판서를 지낸 김석진, 금산 군수 홍범식, 러시아 초대 군사
이범진, 의병대장 조승기, 내천 황현. 여러분들 이 이름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나라를 빼앗겨 고위공직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배운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나라를 되찾았다고 하는 21세기, 그것도 선진국 10대국에 들어간다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권익위에 근무하고 있던 국장급 인사가 스스로 자결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한강진에 임 국장님의 추모를 위해서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강진에 모이셔서 김 국장님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모두 오셔서 김 국장님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박정은 대령은 오늘도 무세게 재판정에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은 대령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해병 사건에 지금 앞장서서 예, 집회 도시고 예, 기타 있는 도시는 자유, 정의, 전역 해병연대 그때야 상임 대표님이 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구한 말에 일제한테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그 울분을 새기지 못하고 예, 그냥 자결하신 분들이 아까 이름 불러드렸죠. 근데 지금 현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일본과 맞서기 위해서 자결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이 통찰회로 때문에 분해서 자결을 하지 나온다면 아마 비웃음을 받을 그런 지금 일본 총독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네. 지난번 일제 때 우리나라 총독이 9대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10대 일본 총독 윤석열 총독은 일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금 내일 온다는 태풍도 일본을 싹 피해서 우리나라 서울로 오고 있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윤석열이 이쁠 거예요. 아, 저놈 정말 총독 노릇 잘한다. 그래,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이 잘한다고 지금 대단히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 바위에 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라통이 터지고 있어요. 이런 윤석열이 친일 다 내복노짓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선배의 첩을 꿰차고 살고 장모의 생기극 뒷배를 봐주고 그 장모 뒷배 봐주는 가운데 김건희를 만나서 동거하다가 들켜가지고 정직 1개월도 받고 대구지검으로 자천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남들한테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범죄자라고 하고 하는 거 보면 모르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아니 저런 자가 어떻게 공정과 상식을 찾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짚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리플리 증후군 중증 환자나 소시오패스는 자기 잘못을 전혀 인식 못해요. 그 상황이 지금 김건희나 윤석열한테 있죠. 윤석열의 일본 총독 같은 친일 배국 행위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 같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야단을 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니까 광복회 예산을 줄이고 광복회를 털려고 한대요. 아니 이놈은 말이야, 이 더러운 윤석열 이놈은 아버지같이 어릴 때부터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 이철규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같이 지냈는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광복회 예산을 줄이고 광복회 비리를 턴다는 놈, 이게 얼마나 선택적 수사를 해왔는지 아세요? 윤석열 같은 자는 검찰 때도 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과 반하는 사람은 철저히 수사를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수사 안 했죠. 그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장모 최영순. 윤석열이를 대통령 만드는데 내가 돈을 다 써서 했다고 지금도 윤석열과 독대를 하고 김건희보다 최영순 앞에서 꼼짝을 못 한다는 내 윤석열. 윤석열의 장모의 사기극을 윤석열이가 검사 때 봐주고 장모 최영순은 윤석열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이런 집안이 바로 이 추악한 윤석열 김건희 일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놈이 흉악한 범죄자지만 최소한 친일 대국 짓은 안 하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이 흉악한 범죄자가 일본 총독 짓을 해서 대한민국을 일본에 넘겨주려고 보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 오는데 일본을 싹 피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도 윤석열이가 그렇게 지시한 거 아닌가. 네, 이건 동감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이곳 김상년 국장 김경희 관저가 있는 한강진역 한남트랑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니, 자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국장님이 자결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김상년 국장님이 그 소중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자결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파헤치는 국민권익위 반부패 국장님이 자결을 했는데도 세상은 너무나 조용하기만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도 평화롭습니다. 김 국장님이 왜 자결을 하셨습니까? 바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리를 의식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죽음밖에 별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날을 한번 되새겨보십시오.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국민권익위가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명품 내부를 수수한 김건희가 영부인이기 때문에, 영부인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뇌물을 건네준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그러자 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영부인에게 300만원어치 명품 뇌물을 줘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300만원어치 엿을 갖다 주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너희들은 국민 권익위가 아니라 김건희 권익위다. 너희들은 국민이란 단어조차 쓸 자격이 없다. 그런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20년간의 반부패 위원이자 공직자로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없게 되자 김상년 국장은 스스로 자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상년 국장은 김건희는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 바로 김건희에 대한 범죄 비리를 조사한 담당자가 바로 김상년 국장이었습니다. 김상년 국장은 김건희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주장했지만 김상년 국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위원회가 김상년 국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김건희에게 우여무 처분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로서 무명감을 참을 수 없던 김상년 국장은 스스로 자결로
그의 명예를 찾고자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1945년 해방 이후 무려 2급에 달하는 고위 공직자가 부정 부패를 받았고자 자결하신 분이 있습니까? 전 세계를 찾아봐도 대통령 부부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자결을 선택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자결을 선택한 고위 공직자는 전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2급 공무원이, 2급 고위 공무원이 대통령 부부의 비리를 덮을 수 없다고 명예를 되찾자고 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김선정 국장이 자결한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이 대반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네.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버젓이 숱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앉아서 죽는지 차라리 일어나 손이라도 휘졌다 죽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수선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범죄자 김건희 윤석열을 대통령에 죽어서도 어떻게 수선들 앞에 고개를 쳐들 수 있겠습니까? 주당님께 어떻게 고개를 쳐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당신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지금이라도 들고 일어나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후진국도 이러지 않습니다. 후진국에서도 대통령 부부가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들이 봉기하고 그 비리 대통령 부부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10대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후손들 앞에 떳떳한 조상으로 남으실 겁니까? 아니면 죽은 좀비로 살아가겠습니까? 살아이 20살의 군나를 못 막으면 후세에 누가 있어 대장부라 하리요. 바로 남이다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비리를 저지르고 그 비리를 막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결한 국민권익위 김상년 국장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남아주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앉아서 죽느니 일어나 발이라도 휘졌다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이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3.1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조상님들, 4.19 혁명을 일으켰던 학생들, 4.3 항쟁으로 진일
출판들에게 항거했던 우리 조상님들, 일제에 맞서 목숨을 저기와 같이 내던졌던 독립군들, 고민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자손이 되지 말아주십시오. 부디 살아있는 생명체로 대한민국을 되살려주십시오. 서울의 소리 성명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 김성경 국장을 죽음으로 내몬 김건희 명품패 수수 운패 배후를 밝혀라. 잔인하고 비열한 윤석열 정권에서 또 한 명의 무서운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 국민 권익위 김성경 방부패 국장이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명품 수수를 불성취하자 이에 양심에 반해 괴롭다며 스스로 자결했다. 고 김성령 반부패 국장은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건희 명품패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고 말하며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국민 권익위는 지난 6월 듀얼백 사건을 위반사항 억송으로 종결 처리했다. 그때 김성현 반부패 국장은 종결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인접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권익위 수뇌부가 불성취로 종결하였다. 그 중심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있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다고 말했으나 이는 엄연한 거짓말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선물을 받으면 공직자는 즉각 관계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윤석열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김건희는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뇌물죄 혹은 알선수재죄로 처벌될 수 있었으나 국민권익위는 이를 무시했다. 그래서 생긴 말이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김건희 권익위란 말이다. 그 후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뇌물은 공직자가 아니라 그 부인에게 주면 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여해야 할 권익위가 대통령 권력 눈치를 보며 김건희를 불송치한 것은 집권 남용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러한 권익위는 이재명 대표가 비수탄으로 헬기로 이전된 것을 특혜라고 규정하였다. 정승현 부위원장은 본인의 빈소에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고 적발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사과도 하지 않고 사퇴했다. 정승현은 윤석열의 친구이기도 하다. 부당한 지시가 양심에 반해 괴로워했을 고인의 심정을 헤아려보면 극단적 선택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권익위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라고 봐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법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김성경 국장의 명예를 회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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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공수처는 즉각 정승현 부위원장을 소환하여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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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용산 대통령실 누가 정승윤에게 안정을 넣었는지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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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국회는 김건희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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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라!
이상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서울의 소리는 야당 및 시민 단체들과 함께 김건희 범죄 은폐 배후 세력 석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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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지금까지 서울의 소리의 성명서를 예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100번 양보한다 해도 대한민국 광복일에 고위 공직자가 대통령 부부의 비리를 의식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타결한 사건은 80년 이래 처음 보입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 부부의 비리를 의식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고위 공직자가 자결한 일은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아니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습니다. 윗물이 흙탕물인데 어찌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3대 사법기관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의 범죄를 의식하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공수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후의 보루였던 국민권익위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은 사망 선고가 내려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 나라의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부패 매각되지. 그로 인해 역사상 모든 나라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송나라가 무너져 내렸고 당나라가 무너져 내렸고 원나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져 내렸고 신라가 무너져 내렸고 고려도 무너져 내렸고 조선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원인은 매간 매직과 부정 부패였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사법기관이 무너져 내리면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다시 되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숱한 범죄를 저지르고 검찰을 사병화해 범죄를 의식해온 윤석열과 김건희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사법체계가 무너져 내린 나라는 모두 멸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누런 황화강은 결코 스스로 맑아질 수 없다. 여러분들 이 말은 대한민국 검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자정 자격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맑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누런 화강물로 물들었던 화강왕이 스스로 맑아질 수 없듯이 광복 이후
부정 부패의 온상이었던 대한민국 검찰은 스스로 맑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세요. 와서 잡아가라네. 대한민국이 막아가고 있는데 언성도 높이면 안 돼. 그냥 잡아가. 좀 팔려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야, 이 개새끼들아. 좀 팔려서 못 살겠다. 김상조 국장이 왜 자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냐? 쪽팔렸기 때문이다, 이 개새끼들아! 사람이 스무 살에 동자를 못 먹으면 후세에 누가 있어? 대장구나, 어려! 쪽팔려서 못 살겠다, 이 개새끼들아! 제발 좀 날 죽여줘라, 이 개새끼들아! 예,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속이 답답해서 좀 욕을 했습니다.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수탁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4대 사법기구는 모두 사면화되어서 무너졌습니다. 쪽팔려 죽겠는데 언론조차도 보도를 제대로 안 합니다. 정말 죽 같아서 못 살겠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역겹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떡할 겁니까? 1905년 대한제국 당시 일제의 외교권을 박탈당했을 때, 국권을 박탈당했을 때 이준열사를 비롯해서 장관급 다 여섯 분이 자결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수십만 명의 의병이 복귀해서 서울 탈환작전을 벌였습니다. 1905년부터 한일 강제 병합까지 5년 동안 무려 5만 명의 의병이 일본군과 맞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이 5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집계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이 집계한 사망자 숫자입니다.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수십만 명의 의병이 죽거나 불구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왜 초기와 같이 그분들이 목숨을 내던졌습니까? 그분들은 지금처럼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남도코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 수십만 명이 낮자로 곡괭이 죽창을 들고 외놈들의 기관총과 대포에 맞서시다가 수십만 명이 죽거나 불구가 됐습니다. 무려 5만이 넘는 우리 선조들이 일본의 일본군의 기관총과 대포에 살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 수십만 명의 의병들이 왜 기꺼이 목숨을 내놨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것이 너무나 쪽팔리고 부끄럽고 무역적이라서 차라리 외로 밑에 목숨을 연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몽둥이 하나, 낮자로 하나 들고 기관총과 대포에 맞섰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 누구도 희생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쪽팔리지 않습니까? 외국은 김건희 윤석열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비웃고 있는데 정말이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고 김상영 국장처럼 자결을 못한 민족 복지부동으로 관망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1905년 일본에게 외교권과 국권을 박탈당했을 때 그때 우병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 태발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하자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분들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우리만 바보가 되고 욕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명예가 실추가 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까지도 욕보이게 된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말아주십시오. 예, 오늘은 이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태풍이 서울 시내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예, 수도권을 강타하기 때문에 내일은 저희가 안전을 이유로 예,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지키고 계시는 경찰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일은 우리 농성장을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은 이만 농성장을 예, 접고 저희는 내일 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